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위치한 모던 한식 레스토랑 밍글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몇 번 소개해드린 밍글스는 미쉐린 2스타를 받았으며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오랫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 경력을 쌓은 강민구 셰프님이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정식당, 권숙수, 주옥 등과 함께 모던 한식이 다이닝의 메인 축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한 곳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곳이라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음식과 와인에 대해 전문가인 동생들과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의 다이닝 씬에서 밍글스가 가지는 위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더 새롭게 발전한 밍글스의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청담동에 있는 모던 한식 레스토랑의 선두주자 격인 밍글스를 찾았습니다. 올 들어 아마 세 번째 정도 방문하는 것 같은데 겨울에 오고 지금 가을에 좀 오랜만에 왔어요. 밍글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쉐린 가이드에서 2스타를 받았고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계속 한국에서 뭐 좋은 순위를 얻고 있는 이제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 별셋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곳이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지인, 와인을 아주 잘하는 지인분하고 음식을 또 아주 잘하는 지인분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입니다. 이렇게 이름하고 날짜까지 써서 준비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메뉴의 가격은 32만원이니까 비싼 가격이죠. 근데 뭐 구성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기회가 되면 밍글스 시그니처 멸치국수 마무리로 먹으면 정말 좋고 술은 지금 페어링을 할지 보고 시킬지는 좀 봐야겠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밍글스의 재료를 대주는 여러 파트너들이 나옵니다. 서운하게 뭐 저희는 안 나오는데 저희는 뭐 그냥 소소한 구멍가게니까 서운하지만 참아야죠. 지금 밍글스의 주류 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레스토랑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최고의 리스트를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비해서 가격이 평균적으로 높고 영빈티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말 리스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와인 전문가님 오시는데 뭐 내가 뭐 와인 시킬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와인 업계를 주름 잡으시는 아통 이준혁 대표님 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한때 한 요리 하시다가 지금은 푸디로 전향하셔서 이지원 푸디님 네, 제가 모시고 오늘 밍글스에서 식사를 너무 좋다. 내가 이거 좁으면 되게 싫어하거든. 이게 다리가 두꺼워서 자꾸 좁으면 이게 떨어지더라고. 와, 밍글스 이제 시작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감하시죠, 두 분도? 제 이름 만드는 거 준비해가지고 금방 바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저희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샴페인으로 시작을 해드릴 건데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몇 가지는 약간의 추가 요금이 있긴 하지만 워낙 스타일들이 다 다른 샴페인이라. 아, 근데 늘 보지만 이 카트는 진짜 좀 간지나는 것 같아요. 아, 네. 두께도 괜찮고 두께도 사람들 잘 모르는데 되게 잘 만드는지. 아,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파스칼 도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네. 페어링 첫 번째는 파스칼 도케 샴페인 2009년 빈티지입니다. 블랑드 블랑입니다. 단호박이나 밤, 나중에 고구마 같은 것들을 맨 아래쪽에 단호박 칩처럼 만든 다음에 위에는 단호박 찜, 그 위에다가 이제 캐비어를 올렸는데 당연히 위에 있는 것만 이제 조심히 이제 손으로 접어서 드십니다. 단호박과 캐비어를 이용한 첫 번째 음식입니다. 내가 그 카비아리가 왔을 때 어느 와인바를 갔는데 그 캐비아를 고구마랑 같이 주니까 그 카비아리 브랜드 매니저가 그걸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셰프님한테 이거 고구마로 할 생각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알려줬다. 뭐 그거 어떻게 했냐. 한 번도 고구마랑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자주 쓰는 식재료가 아니잖아. 걔네는 감자에 완전 그거든. 어메이징하다고. 이런 거랑 잘 어울려. 밤, 고구마 뭐 이런 느낌, 호박 이런 느낌이랑. 맛있다. 예, 네. 오세트라 캐비어입니다. 고구마라. 밤 수프와 고구마 인절미입니다. 이게 차가울 줄 몰랐는데 밤 자체도 맛있고 식감도 좋은데 캐비어는 거의 간의 느낌으로 살짝 들어갔는데 그 풍미도 좋고. 플러스 두 개 더 주시겠어요? 두 개를. 예, 두 개. 아, 저 아저씨는 그 블라인드를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샤인머스켓이네. 저희는 제철 생선회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른편 보시면 쥐추인데 매실된장을 곁들여 준비했고요. 왼쪽편 정개인은 안쪽으로 후진을 지었습니다. 왼쪽은 백다지만요. 드실 네. 때는 오른편 쥐추 먼저 드시고 옆쪽 정개인 드시겠습니다. 전갱이가 지금 기름기도 좋고 딱 보면 이거는 숙성이 꽤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뭐 생선 다루는 손질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들이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블라인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샤인머스켓으로 만든 청포도 향이 사실은 나한테 익숙한 향은 아니야. 샤도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의 향은 아니고 나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살짝 됐을 때 약간 좋은 비오니에나 뭐 샤토그리에나 뭐 이런 느낌의 되게 플로럴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향에서 스파이시함이 딱 이게 치고 올라오더라고. 근데 비오니에나 막 이런 거는 그런 날카로움이 없잖아. 좀 약간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형 4, 50병은 마셔본 거 아니야? 어? 4, 50병은 마셔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가 4, 50병을 마셨다고? 저는 와인을 항상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와인의 가장 중요한 라벨을 보고 먹어요. 라벨을 보면 그때부터 향이 피어. 그럼 그렇지. 아, 네. 향이 뭔지 알 것 네, 같고 좀 네. 변화를 즐겨봅시다. 이건 또 약간 열대 과일의 프루티함이 있네. 맛간을 이용해서 사실 여기를 내가 왜 왔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블로그도 내가 예전에 한 것도 보다가 밍글스 뭐 권숙수 정식당 이런 거 옛날 걸 잠깐 보게 됐더니 야 우리나라의 소위 모던 한식이란 게 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은 약간 미쉐린 가이드의 레스토랑을 보면 별을 받는 곳들이 이런 게 중심이 돼요. 이게 아 그 변화가 되게 드라마틱하다. 한 10년 정도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시작이 보면 어쨌든 정식당이 신사동에 문을 열고 뭔가 한식이라고 내세우진 않았지만 한식의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미를 해서 스타트를 끊었죠. 그러니까 진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그 뒤를 이어받은 게 이제 밍글스 본인도 처음에 열었을 때 한식이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뉴 아시안이라고 하고 자기 한식 아니다라고 했는데 점점 한식으로 가는 뭐 그런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어쨌든 그런 모던 한식의 뭐 선두주자에 올라있죠. 그렇게 그 개척자 역할을 한 식당들을 보면 결국에 정식당이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에 이제 권숙수 밍글스, 주옥 이런 데들이 씬을 하드캐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밍글스도 2014년도부터 지금 그 모든 히스토리가 제 블로그에 담겨 있는데 보면 셰프님도 그러더라고. 주방 직원들한테 그걸 보라고 한대. 밍글스의 음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나 많이 올 때는 1년에 10번씩 왔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진짜 많은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밍글스만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한식 이 모던 한식 그리고 글로벌하게 가장 인정받는 요 카테고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정식당의 임정치 셰프 비롯해서 권우중 셰프 뭐 여기 강민구 셰프 뭐 신창호 셰프 등등 정말 많은 요리사분들의 요구가 있다. 외국 셰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밍글스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가지를 더 준비해드렸는데 왼쪽은 육회 타르타르예요. 쪽에다가 고추장 소스랑 훈연한 장어를 넣어서 같이 만들어드렸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제주산 갈치 튀김인데 갈치랑 가리비를 좀 무스처럼 만든 다음에 튀겨서 드렸어요. 겉에는 강태로 감싸드렸고요. 그래서 강태로 감싼 갈치 튀김 먼저 드시고 타르트를 나중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우 육회하고 장어를 결합할 생각한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은 되게 재밌는 조합이고 오른쪽은 어쨌든 감태의 갈치라니 이건 뭐 맛을 수 없는 그런 거잖아. 10년 전에 이런 음식을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이게 참 나는 이런 걸 보면 진짜 셰프들의 발전과 노고가 놀라울 정도다. 나는 왠지 이게 자꾸 에르미타주 블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든다. 어쨌든 아까부터 계속 론의 느낌이 그 중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슬링 품종이고 정부한테는 잘해야 된다. 네, 저희 이번에는 음람을 이용한 진간 타르트입니다. 맨 밑에 진간에다가 중간에는 단색 타르타르, 그 위에 음람을 굉장히 겹겹이
쌓아 올려드렸어요. 오른쪽에는 이제 단색 머리튀김 올려드렸고. 개인적으로 내가 무나물을 진짜 좋아해요. 무나물 진짜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야, 그리고 4, 50번을 내가 이걸 어떻게 먹냐, 씨. 그 정도 먹었을걸요? 20번. 샤도네는 무조건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이거 봐. 블라인드를 한 와인은, 네, 저는 이제 샤도네가 아닐 거 생각했는데, 샤블리의 맹주, 하브노에서 만드는 프리미어 크루입니다. 제가 못 맞춘 이유는, 뭐, 당연히 제가 뭐 와인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나는 이걸 마셔본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 마시기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형은 요리해요? 내가 할 줄 아는 요리는 김치찌개 잘 끓여, 미역국 잘 끓여, 북엇국 잘 끓여. 왜 다 해전 느낌이에요? 역시네. 야, 이거 왜 나왔는지 알겠어. 셰프님이 그 보양 음식에 약간 집착을 하셔. 나도 어르신데. 같이 샤먼을 갔는데 불도장을 두 번을 먹어야겠다고 꼭. 결국에 한식과 중식의 국물 요리를 섞은 거지. 이제 본인만의 보양식을 만드신. 이제는 뭐 너무 유명해진 전통 중 하나죠. 일약한주 준비해드렸습니다. 약간 한국의 보양탕이네. 아니 근데 우레를 못 들어갔냐고. 20분까지 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0분까지 갈게요. 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나 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블로그는 딱 세 개를 썼어요. 첫 번째 비밀이야. 두 번째 페트와. 세 번째 레인. 형의 가장 장점은 국밥부터 하이엔드까지 모든 거를 다 섭렵을 하신 분이라서 항상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형 직업이 지방을 많이 다니시고 지방에 계시는 그 공무원들과 컨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공무원들이 또 찐맛집을 잘하니까 공무원하고 현장 소장님들. 그래서 현재 찐맛집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지방을 가면 블로그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앞서 드셨던 화이트와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노드스쿨 스타일의 이제 샤르도네를 준비해드렸고요. 이제 밍글스 보면서 이제 거의 이제 10년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한국의 다이닝의 발전을 한 레스토랑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가 밍글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 트렌드의 변화와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하고. 야, 이건 제주산 옥돔구인데 안에 찹쌀 죽은 약간 이제 청양고추 이런 거를 삭혀서 넣어서 스파이시함을 줬다고 하고 오징어 국물을 해서 옥돔 껍질을 이렇게 살렸고 위에는 무장아찌, 파프리카 장아찌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요새 유행하는 캐비아를 말려서 어랑같이 만든 겁니다. 네. 요 죽을 먼저 살짝 먹어보면 아 뒷맛이 있네. 어우 맛있네. 이번 청양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드셨던 미라편지보다는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이에요. 대게, 찹쌀, 캐비어 등으로 만든 리조또입니다. 여기 사용한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게딱집밥 먹는 네. 버터가 약간 마가린 느낌의 그런 네. 약간 그런 그 감수성을 자극하는 맛이 맞아 맞아 네.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거야. 외국인들이 이 감성을 알까? 내가 올해 초에 왔을 때랑도 지금 같은 메뉴가 지금 하나도 없어. 프리오라스에 감싸고 있는 동산 지역에 이제 비너스 준비해드릴게요. 자, 이건 두 가지 튀김인데 앞쪽에는 도토리묵을 튀겼고 뒤쪽은 오골계 튀김입니다. 약간 중국스럽다는 생각을 살짝 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코리안이었는데 뉴 코리안이었는데 서로 영향을 받는 거지. 계속 다니고 뭐 그치. 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오골계도 버전이 되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말이 튀김이지 사실 살짝만 튀긴 것 같은데 되게 파스스 부서지는 식감도 좋고 풀바디한 느낌이 이미 거의 다 녹아지고 잘 이제 융화되어 있는 느낌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한우 안심 그리고 등심 새우살입니다.
때문에 이게 돼지고기로 만든 직접 만든 순대. 아니 안심이 이렇게까지 부드럽나 원래? 맛있습니다. 고기도 좋고 셰프님이 양고기를 서비스로 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양갈비, 그다음에 양고기가 들어간 라비올리, 허브 크러스트를 핀 양갈비입니다. 이거는 좀 간략하게 한 조각씩만 드시면. 아, 네네네네. 이거랑 한번. 아, 셰프님 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나 또 모자르실까? 아, 이게 또 진짜 네. 난 이런 거 보면 너무 탐나가지고 갑자기 땡기네. 샤르트리즈 한 잔. 샤르트리즈. 네. 네. 자, 이거 밍글스에서 코스에 추가로 시킬 수 있는 멸치국수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이 마지막 또 국물 하나 생각나니까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위에 올라간 거 은어튀김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프랑스의 리큐르고 화한 뭐 허브향 이런 게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술이죠. 네. 난 진짜 민국 별세 줘야 된다. 전복입니다. 전복 포를 만들었어요. 왜 했는지는 알겠어. 근데 나는 맛은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입을 좀 클렌징 해줄 수 있을 만한 되게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되게 생동감 있는 그런 디저트와 좀 시작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프리 디저트는 비빔밥이라는 또 민글셋에서 밀고 있는 예, 간장이 들어간 차가운 디저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식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한식 느낌을 만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잘 만든 거지. 과하지 않게 딱 수수 넣어주고 씹는 식감도 넣어주고 뭐 잘한 거지. 영리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는 그런 이제 주정감하고 중요합니다. 디저트가 원래는 이제 선택해서 하나 나오는데 밍글스의 가장 시그니처인 장트리오 예, 요거는 생강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지금 신메뉴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장트리오가 밍글스가 2014년에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뉴에 있는 유일한 메뉴입니다. 이 장트리오가 뭐냐면 간장, 고추장, 된장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한 디저트라는 뜻이고 된장 크렘블레가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 간장 피칸, 네, 그 다음에 고추장 티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장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장트리오인데 이제 예전부터 남아있는 유일한 메뉴다. 네. 밍글스도 건숙수, 라연 이런 데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주로 에스프레소 시키는데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일어나려고 아이스커피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뿌띠뿌로 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만들어놨잖아.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네네. 이용해서 만들었고 겉에는 바닐라 시럽을 입혔어요. 다양하니까 맛있고 좋다. 마카롱 좀 별로다. 나날이 발전하는 게 느껴지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오면 우리나라 이제 모던 한식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관광 산업으로서의 미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 같은데 또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새 이제 뭐 늦더라도 이제 영어 자막을 붙이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찾아봐도 유튜브에 잘 없더라고요. 한국 식당들에 대한 정보. 제가 외국 식당들을 주로 올리긴 하지만 영어 자막이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근데 기존에 밍글스에 다녀온 거는 뭐 그냥 좀 와인 먹는 게 주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오늘도 뭐 잡담 많이 했지만 그냥 음식을 좀 순수하게 소개시켜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달 만에 방문했는데 비슷한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발전하고 새로움을 더하는 곳, 한국의 다이닝 씬을 대표할 만한 레스토랑으로 전 늘 밍글스를 꼽습니다.